뭐? 운전자보 12월 안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도대체 왜?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운전자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운전자보험인데요. 자, 운전자보험 뭐 12월 안으로 무조건 가입을 하시라고 저 보험왕은 강력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운전자보험 판매가 될 거고 그 전에 운전자보험도 판매가 되었고 잘 가입이 되는데 왜 도대체 왜 12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험왕은 12월 31일 전에 가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자동차 부상 위로금, 자부상 아니면 혹은 자부치라고 하죠. 이 자부상을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H화제죠. 호랑나비 여기는 자부상 7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또 H화제는 자부상 50만원과 거기다가 차대차 무과실 20만원 합의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한 N사 손해보험이죠. 이 항아리 마크 잘 다들 아실 거예요. 이 N사 손해보험은 보험료가 좀 비싸게 가입이 되지만 자부상이 무려 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H 손해보험은 자부상이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보험료가 가성비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부상을 12월 전에 각 회사마다 한도가 좀 틀리긴 하지만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부상을 가입하고 또한 내년 23년 1월달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입 한도예요. 지금 현재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A라는 회사는 자부상 50만원, B라는 회사는 70만원, 또 C라는 회사는 80만원, 업계 누적도 물론 제각기 틀리지만 업계 누적이 A라는 회사는 80만원, B라는 회사는 50만원, C라는 회사는 70만원 서로 제각기 틀리지만 내년 23년 1월달부터는요 모든 보험회사가 50만원 아니에요.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30만원 업계 한도로 30만원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한도가 내려간다는 부분. 자, 두 번째로는요 지금 현재 매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3년 1월달부터 가입자분들은요 연간 횟수를 제한을 둔다는 거죠.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뭐 3회 사고, 2회 사고 이렇게 구분이 지어서 매년 연간 사고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처럼 매 사고 시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부상 위로금은 12월 31일까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제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니면은 내가 단독 사고든 과실이 있든 없든 간에 병원에 가서 의사 눈빛만 봐도 혹은 병원 향내만 맡아도 일단은 목 잡고 누우면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경미한 사고가 14등급 시 뭐 50만원, 70만원, 80만원 각 회사마다 다르지만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 단독 사고도 보장이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내년에 23년 1월 가입자부터는 단독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독 사고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뭐 보험 처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단독 사고, 전봇대를 박든 뭐 어떤 사고든 간에 지금 현재는 모든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년 23년 1월부터는 단독 사고 혹은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으면 자부상에서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22년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해 한 달 남은 12월 31일까지 가입자와 내년에 23년 1월 달에 가입한 가입자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보장 한도가 달라진다. 지금은 70만원, 80만원 가입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보험회사가 누적 합산 30만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매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매 사고 시가 아니고 연간 제한 횟수, 연간 사고 횟수를 일단은 축소를 시켜서
두 번이든 세 번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도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보장 횟수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는 단독 사고나 아니면은 보험 처리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자부상에서 병원에 가서 경미한 사고, 목 잡고 누거나 의사 눈빛만 봐도 보험금이 나왔지만 내년부터는 단독 사고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서 적용을 못 받으면 따로 보험 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조항으로 내년부터는 좀 안 좋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은 똑같이 지금이랑 똑같이 적용이 되겠지만 아쉽게도 중대사고 아니면 12대 중과실 외에 일단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에 가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어떠한 사고든 간에 목 잡고 누워서 14등급 받아도 지금은 매 사고 시 그 높은 한도로 70만원, 80만원 매 사고로 그리고 내가 단독사고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에 처리가 안 됐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게 모든 게 바뀌기 때문에 보장 한도도 내려가고 연간 횟수도 제한이 되고요. 또한 자동차 적용을 못 받거나 보험을 혹은 단독사고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점 여러 가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한 달 남짓한 올해 12월 31일 전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